화물을 분류하는 최종적으로 자동 스캐너 기능을 하고요. 이거는 5방향입니다. 그러니까 맨 밑에 있는 부분만 모두 스캐너가 모니고 나머지는 다섯 방향을 다 이쪽에서 인식을 해서 이 캐리어를 타고 각 슈트별을 이동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. 캐리어 수는 565개고 일단 뭐 한 번 타는데 한 3분 정도, 565개가 그 각 출구 슈트로 떨어지는 시간은 약 3분에서 3분 20초 정도 걸립니다. 그게 그런 최종적으로 목적지를 최종적으로 뭐 일단 그 정리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. 이쪽은 아까 그 바코드를 인식한 화물들이 각 캐리어를 타고 이동해서 각 목적지별로 이렇게 지금 떨어지는 출구 슈트라고 합니다. 이건 총 34개가 있고요. 각 뭐 지방권도 있고 수도권도 있고 각 그 저희 점수별로 대리점까지 분류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. 그 터미널 상황실이고요. 그 전체 터미널을 그 관제하는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. 일단 차량 하차부터 상차, 분류 뭐 이런 모든 그 업무들을 여기서 전체적으로 통제하기 때문에 차량 들어오는 시간이라든지 나가는 시라든지 하차하는 시간이라든지 이런 종합적인 걸 이쪽에서 데이터 관리할 수 있는 그런 터미널 상황실입니다.